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대전이라 그냥 가 지나가려다가 녹화해드립니다. 이제 저도 이제 둔산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독학재수생 3명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독학재수생 1명하고 검정고시생 이렇게 2명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아닌 경우에도. 어쨌든 독학재수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계신데, 공부법을 물어보는 게좀 낯설기는 해요. 그러냐면 독학재수학원에서 공부법을 다 가르쳐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운영 안 하나 봐. 네. 공부법은 당연히 가르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수능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생지 이렇게 됐죠, 그치? 네. 근데 이 학생 보니까 작년 6월, 9월 비슷한 성적이고 지구과학은 2등급이었대. 그러면 국어는 5네, 그지? 네. 근데 수학은 6, 영어는 2. 영어 안 해도 되겠네, 그지? 네, 뭐감좀 크게 안될것 같으니까. 영어 안 해도 서울, 영어 2등급 맞고도 서울대 정시 49% 갔거든?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거는 시험만 봐야 되는데, 그냥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감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네. 단어 체크만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수능에서 지구과학은 2등급이었는데 지금은 5등급, 생도 5등급. 그럼 지구과학 하면 하는 거 맞는 거 같고, 이것도 맞는 거 같지? 생물은 외우면 되니까. 네. 한국사는 4등급, 그치? 이것도 인강, 그 무료 인강 보고 문제만 풀고 하면 별 상관이 없겠네, 그치? 입에서만 들어도 충분하죠. 아, 그러면 이 학생에서 뭐가 제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신승범 거는, 듣다 그치? 포기했다고 포기할 만큼 단계가 좀 있는데,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영어는 혼자 하면 될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생지는 뭔가 들으기는 듣고 들어야지. 그래서 현강 듣고 듣지 않고 인강 듣고, 그래서 다 인강으로 해도 괜찮지. 네, 근데 문제는, 자, 그럼 왜 내가 왜 이렇게 해줄까? 그러니까 얘는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 무슨 과목? 그거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애면 되게 아싸 땡큐거든. 네. 영어가 2등급이면 국어 2등급 만드는데 3달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 네, 그렇죠. 영어도 어느 정도 독해 한다는 건 국어도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국어는 당연히 이걸 2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일 그 1순위인 것 같아. 네. 1. 국어 5등급에서 2등급. 왜? 더워지면 힘들어가지고 등급이 안 올라가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해. 불안하고. 네. 그래서 우선순위로 재수했을 때 우선순위는 뭐라고? 그거 올릴 수 있는 것부터 올릴 올리는 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그런 게 없어. 그거는 나중에 하고 하는 거는, 네. 이 균형을 맞춘 애들, 밸런스 맞춘 애들이고, 얘는 올릴 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올려야 될게 국어. 그거. 그치? 그 다음은 뭐야? 그다음에 이제 탐구 생지. 아닐까요? 생지. 두 번째는 생물하고 지구과학. 네.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공부를 해서, 요거를 거의 2등급 수준으로 다 올려야지. 네. 근데 지구과학은 회복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특히 생물에 집중. 생물을 집중을 해서 2등급씩으로 올려야지. 네. 그러면서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지? 수학. 아니, 일단 한국사. 일단 한국사요. 한국사 장기전. 또 뭐지? 영어 장기전. 네. 또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체크한 한국사는 인강 듣는 거 꾸준하게 하고, 가끔가다 문제 풀어보고, 영어는 문제 풀고, 문제만 풀고, 그치? 점검하고, 한영 됐지, 그치? 그런 다음에는 이제 수학을 장기전으로 해야지. 네. 근데 이제 얘가, 이과 같은데. 아니, 그 수학이 6등급이면 6등급 공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거 보니까. 네. 그런데 순서는 이렇게 되지. 이건 장기전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시간상으로 지금 상황에서 8달까지, 한 6월달까지 국어하고 생지를 반드시 2등급 이상을 만들면 재수가 거의 100% 성공하겠지. 네. 근데 지금 3월달이지. 네. 이게 가능할 텐데, 그지?
그렇죠. 수학을 인강을 하고 한다는데,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책을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인강을 봐야 되는데 인강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책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한 부분의 인강만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뭐 스케줄을 그렇게 짜야지. 오전에는 인강 책을 먼저 혼자 공부해. 네. 오전에는 독학대수를 하면, 그럼 이거 시간표 짜가지고 인강 책을 공부하고, 점심 먹고는 그제 인강.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왜 안 될까?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아무튼 되고 이렇게 짜야겠지. 자, 저녁에는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시간표를 쭉 짜가지고 여기는 뭘 봐? 인강. 인강을 봐. 네. 그러면 인강을 보려야 되는데 이 인강 보기 전에 여기는 뭐를 해? 책을 공부. 인강 책을 공부해야 돼. 네. 그러면 여기는 뭘 해? 아침에는 시험? 그렇지, 시험을 봐야 돼. 시간표를 짜서. 네. 그래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시험을 보려면 다 봐야 되지. 네. 그러면 시험은 뭐만 보면 돼? 국수. 국수하고 생지. 탐구. 국수 탐구를 여기에서 뭐라고? 네. 3시간이면 국어, 수학, 탐구 요거만 보는 거야. 네. 근데 주말에는 뭐 봐? 주말은 한국사. 한국사, 영어. 한국사, 영어까지. 그래서 다 보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본 다음에 책을 공부하고, 이 시험 틀린 거를 오답 정리하고. 네. 그 시험을 보고, 책을 보고, 인강책을 보고, 시험 공부 이거 공부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오답 정리를 저녁 먹고 해도 돼. 시험을 보고, 인강책을 보고, 아니면 시험 보고 오답 정리를 하고, 점심 먹고 오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강책을 본 다음에 저녁 먹고 인강을 돌리고. 인강을 돌린 다음에 책으로 또 조금 더 공부하든지. 네. 그런 다음에 다음날 시험 보고. 이렇게 시험, 책, 인강을 돌려야 되는데, 그치? 네. 근데 얘는 지금 인강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편협돼 가지고 늘어져서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현강이 뭔지 알아? 현장 강의요. 직접 가서. 그치. 그냥 단과 듣는 거지, 그치? 네. 근데 1대1로 국어를 과외해야 될 것 같은데. 1대1로 과외를 하고 과학은 안 하더라도, 그치? 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지? 네. 그러면 독재 학원에서 뭐 하지? 자습 하나 시키나? 질문하는 거 몇 개 받아주고? 보통 자습 할걸요? 자습만 하고 질문하는 거 몇 개만 받아주지? 네. 통합 관리를 못 해주지? 네,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지? 1대1 코칭을 해주면서 국어하고 생지를 6월 달까지 해결을 하면,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해서 수학의 비중을 늘려서 이게 2등급 올라가면 나머지 수학이 이 정도 수준의 지구학 2등급이면 수학이 한 3등급이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러면 네 피크로 맞으면 몇점 맞을까? 국어는 현재 상황에 샀을 때 같았는데, 이거는 피크. 맞출 수 있는 피크로 치면 현재 상황에 가면 9, 0, 수, 탐. 탐 두 개. 지하고 생. 현재 상황에 샀을 때 지학 2등급, 생물 3등급. 네. 수학이 지금 6등급이라 갔으니까 4등급? 5등급. 5등급. 왜 그런지 알아? 네. 국어를 빨리 해결 못하면 발목을 잡아서. 아. 영어는 2등급. 네, 2등급 유지하고. 그냥 맞을까? 그럼 국어는 지금 몇 등급이라 그랬지? 5등급. 5등급이라 그랬으면 4등급이나 3등급?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 것 같아. 근데 피크로 맞출 수 있다면 국어 2등급, 영어. 영어 2등급, 수학이 이게 국어 영어를 빨리 해결하면 3등급, 지구과학이 그러니까 지학 2등급이었으니까 1등급, 이거 2등급. 이 정도까지가 피크인 것 같아. 네. 그치? 이렇게 하면 어디 갈까? 제가 저렇게 어져봐서 왔는데
인서울 받으셔야겠지. 네, 인서울은 할 수 있어요. 인서울 받으셔야겠다잉. 특히 이과로서. 아. 네. 왜 이렇게 되냐면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야. 네. 과외를 하나도 뺏지 않고, 그렇지? 인강하고 현재 신청해놨잖아. 네. 이투수 무한패스 했으니까 인강만 보고 관리했을 때 성적이지, 그렇지? 네. 이렇게 되면 어디 갈까? 지방 국립 충대 이과에서 충대 2.5 등급 수학 때만 했는. 아. 수학이 3등급 맞으면, 수학이 2등급 맞으면 좋은 데 가지. 네. 네. 근데 수학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3등급 잡는 게 현실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충대 이과니까 충대 안 좋은 과. 충대 좀 하위. 충대 하위과. 이렇게 가겠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뭐 나쁘진 않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요는 그지? 국어를 이것도 올린 거잖아, 그지? 네. 국어를 올린 거고 영어 주지 않고 수학도 이것도 올린 거잖아. 네, 올린 거죠. 탐구도 올린 거고. 네.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밸런스가 깨지면 국어가 5등급이었는데 4등급이나 5등급 뜨고 영어가 3등급 뜨고 아니 진짜로. 네, 진짜. 수학은 5등급. 5등급, 공부 재수는 했으니까 5등급 정도 뜰 것 같고 지학 3등급, 생명 3등급 이렇게 뜨겠지. 그러면 이제 4년제는 반드시 가겠네? 네, 4년제는 가겠어. 4년제 반드시 가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뭘 해야 돼? 이렇게 시험하고 책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인강을 보조로 해야 되는데 인강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스스로 하는 시간이 없으면 시험 이렇게 하는 시간 없으면 2등급 이상을 돌파를 못 하잖아. 그렇죠. 3등급에서 끝나잖아.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3등급 공부법으로 하고 있지. 네. 3등급, 3, 4등급 공부법으로 하고 있지. 네. 그렇죠. 이거를 2등급, 1등급 공부법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제? 네. 아, 독학 재수해서 설명을 안 해주나? 안 끌어주고 수업만 하나? 조언. 그래서 마지막 조언 드리면 뭐해? 국어 해야 되는 거 맞지? 네, 국어 해야죠. 근데 이게 혼자 하기 힘든데, 현강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네. 이런 애 오면 땡큐인데, 그래서 이거 찍어주는 거야. 오시면 국어 지금 한, 이게 2등급이잖아, 영어? 네. 3개월 안에 2등급까지는 맞춰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아, 그 다음에 지금 독학재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 보시고, 전화번호 찾아서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친구 하나 생기는 거지. 어? 혼자 하니까 네. 괜찮지. 얘 오면 공부 열심히 올라가겠지. 네, 뭐 같이 하면 좋죠. 그치. 영어 2등급 정도면 괜찮지 않냐? 영어 2등급이면 괜찮죠. 그리고 이 지학을 2등급하면 머리 안 나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수학 올릴 수 있잖아. 가능성. 영어 2등급이면 그것도 올릴 수 있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은 이유가 영어 2등급이면 성실하라는 거거든. 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야. 아. 또 하나는 지학 2등급은 머리 나쁘지 않거든. 기본은 있다. 머리 나쁘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성실하라니까 한국사하고 영어는 기본 공부하는 방법 세팅해주면 끝날 것 같고 국어는 1대1로 수업 안 하면 안 올라가니까 잘 1대1로 수업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수학은 인강 보고 잡았다가 공부법을 고쳐줘야 이게 5등급, 6등급 공부법으로 하고 있을 텐데 공부법을 잡아줘야 3등급 공부법을 해야 그래서 나머지 기간 밀어붙이면 3등급 나올 것 같거든? 네. 그러면 생물 지리는 일찍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 단련해서 빡시게 정리를 하면 일정 부분 올라가서 내 생각은 그렇거든. 지학 뭐 2등급 회복하고 생물 3등급 만들고 이제 한국사 지속하게 해놓고 영어 지속하게 해놓고 국어를 2등급까지 2등급까지 끌어올리면 수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3등급까지 갈 것 같거든. 네. 그래서 2, 3, 3, 2. 그쵸? 아까 내가 한 거? 3, 2, 2, 3. 2, 3, 3, 2 맞지? 네. 이렇게 정도는 끌어올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면 1등급도 가끔 나오지만 1등급 맞았다고 어떻게 확신을 해? 그제?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준 거지. 네.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는 둘 다 1등급은 가겠지, 본인 노력하면. 네. 정말 환상적인 상황이면 거기다가 수학도 본인이 노력하면 턱걸이까지 2등급 가겠지. 네. 이제 국어도 본인이 노력하면 1등급까지 가겠지. 네. 이렇게 하면 대박친다고 하겠지, 그치?
초대박이죠. 초대박인데 이건 본인이 노력해야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지. 네. 근데 이건 이 정도 수준도 착살인데 이렇게 1, 2, 1, 1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럼 사기 친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네. 그쵸? 네. 근데 아쉬우네요. 대전했는데. 그럼요. 어디 다니고 있나 모르겠어. 네. 연락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찾으시면 전화번호 찾을 수 있습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